우리 손이 토파보기 소리야 놀자. 맛으로 치면 천하 일미고요. 네. 깊이로 치면 지하 안반수입니다. 그리고 향으로 치면 천리향, 만리향이죠. 아름답고 우아하고 흥겨운 매력을 가진 우리 소리, 우리 민요를 배우는 시간이죠. 선생님, 우리 선생님. 아, 예쁜 선생님. 민요 호, 선생님. 콧바람 선생님. 경기민요 소리꾼 최수정 명창 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찰진 여자. 아. 최수정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예, 네,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따라 콧바람 소리가 나세요? 오늘 너무 화창하잖아요. 그리고 저 너무 좋아서요. 왜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 천년. 저 오늘 태평가 너무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들하고 함께. 아니 근데 네. 그 우리 청취 자 여러분들이 네. 봄이 됐으니까 좀 봄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민요 네. 좀 가르쳐 달라고 네. 하셨는데 네. 그래서 이 태평가가 지금 딱 어울리는 그런 곡이 아닌가 좀 싶거든요. 아 맞아요. 예. 신화투동사 시절 봄만한 게 있나요? 시작이고 예. 너무. 형형색색의 예, 정말 아름다운 색깔을 갖고 있는 계절이지요. 네. 게다가 네. 그 태평가의 1절로 쓰는 네. 가사죠. 짜증을 내서 짜증 지대로다. 이건 정말 가사가 네. 소위 말해서 대박입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이거 요즘에 새롭게 네. 음악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 가사를 인용해서 네네, 그럴 정도로 이 가사가 많은 걸 시사하고 의미하기도 맞아요. 해요. 맞아요. 네. 가장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예요. 네. 맞아요. 네.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 바치어 무엇하나 속상한 일도 많으니 놀기도 하면서 살아가세. 하고 그렇죠. 니나노 하는데 좋아. 네. 자 오늘 요거 제대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라디오로 들어도 좋고 또 보이는 라디오 활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먼저 요거 네. 선생님 응원으로 한번 듣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좀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웃음이 나냐면 네. 정말 콧바람 소리가요. 나 여기 선생님의 콧바람 소리가 그래요? 아주 매력적이에요. 그래요? 지금 나요? 제 콧바람 소리가 잠깐만 음악 듣고 마이크 다시 쳐야 될 것 같아. 네. 자 일단 최수정 선생님이 소리로 태평가 듣고 올게요. 청사초롱에 불 밝혀라 잊었던 낭군이 다시 진짜 네, 잘하시네. 좋다, 좋아. 네. 태평가 최순영 네. 명창의 소리로 듣고 왔습니다. 태평성대가 오기를 희망하면서 네. 자, 오늘도 배워보죠. 네. 네. 자 오늘 태평가 자, 첫 번째 소절 네. 짜증을 내면서 자 짜증을 내어서 네. 자 한 소절씩 받아주세요. 짜증을 내면서 배우는 제가 건데 지금 짜증이 좀 났나 봐요. 아 이거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되셨나요? 네.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 바치어 무엇하나 성화를 바치어 무엇하나 속상한 일도 속상한 일도 많으니 놀기도 하면서 살아가세 놀기도 하면서 살아가세 구령 갈게요. 니나노 니나노 좋아요. 너 니나 너 자 no. 니나 노예요. 너라고 부를게. 니나 니나 노? 노 노 노 노 니나 노입니다. 니나 시작. 니나 노 일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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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나 노 니나 노 옳지. 얼싸 좋아 얼씨구 좋다 얼씨구 좋다 벌라 피는 벌라
이리저리 펄펄 꽃을 찾아서 날아든다 꽃을 찾아서 날아든다. 아, 정말 오늘 두 분 찰지신데요? 요거는 워낙 좋아했는데 네. 사실 디테일은 지금 없는 것 같아 저희가. 아니요 충분히 있으시고 자 좋아요. 근데 워낙 좋아하고 많이 들어봐서 네. 근데 저희뿐만 아니라 8082님도 아 얼쑤 좋다 전 이 곡으로 무용을 하곤 했습니다. 아 그럼요. 아, 정말이죠. 춤 사이가 네. 저절로 나오죠. 오, 그런 좋아요, 대평가 좋아요. 자, 좋아요. 두 번째 가사 네. 가겠습니다. 꽃을 찾는 벌나비는 꽃을 찾는 벌나비는 향기를 쫓아 날아들고 향기를 쫓아 날아들고 황금 같은 황금 같은 꾀꼬리는 꾀꼬리는 버들 사이로 왕래한다 버들 사이로 왕래한다 이나노 꽃을 찾아서 날아든다. 네, 좋아요. 자, 니나노 후렴할 때 지금 입 모양하고 네. 네, 그리고 액센트하고 숨 쉬는 사이를 체크를 할게요. 네. 자, 니나노 쉬고 자, 쉬고 시작 네. 니나노 일일이야 일일이야 니나노 니나노 아닌가? 그렇게 소리를 버터를 바르셔가지고 예. 이렇게 찍찍 밀어내지 마시고 그냥 니나노 선생님 여기 질문해도 되나요? 네 질문 니나노 우로 뺍니까? 예 니나노 우로? 우로 네. 우로 니나노 시작 니나노 아 훨씬 편하다 얼싸 좋아 얼싸 좋아 얼씨구 좋다 얼씨구 좋다 많이 넣으셨어요 얼씨구 좋다 얼씨구 좋다 벌라 피는 벌라 피는 이리저리 펄펄 이리저리 펄펄 꽃을 찾아서 날아든다 꽃을 찾아서 날아든다 네. 아 좋아요. 지금 숨자리 아... 체크하셨죠? 네. 네. 자 그 다음 3절 가볼게요. 개나리 진다라만 말해도 개나리 진다라만 말해도 만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만말 저였어요. 네. 만만 해도 개나리 진다라만 말해도 개나리 진다라만 말해도 내란 국중만은 못하느니 내란 국중만 못하느니 사군자 절개를 사군자 절개를 몰라주니 몰라주니 이보다 큰 서름 또 있으리 이보다 큰 서름 또 있으리 옳지요. 개나리 가볼까요? 네. 네. 개나시다 개나리 진다라만 말해도 내란 국중만 못하느니 사군자 사군자 절개를 몰라주니
보다 큰 서름도 있으리. 이나노, 이나노. 좋다 벌라 뛰는 이리저리 벌벌 꽃을 찾아서 날아든다. 네, 네, 그 다음 가사. 아, 어깨 나, 좀 절로 나오네요. 아니, 선생님. 나 엄청 는 것 같아. 나 전공 바꿔야 될 것 같아. 자, 두 분 저랑 하반기에 같이 공연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가사 나갈게요. 네. 춘하 추동 사시절에 춘하 추동 사시절에 소년 행락이 몇 번인가 소년 행락이 몇 번인가 술 취하여 술 취하여 흥이 아니 태평가나 불러보세 태평가나 불러보세. 네, 아, 이 가사 좋지요. 진짜 좋네요. 네, 자, 춘하추동 가볼게요. 시작. 춘하추동 사시절에 소년 소년 행락이 몇 번인가 취하여 흥이 나니 태평가나 불러보세 니나노 니나노 일일이야 일일이야 니나노 월사 좋아 얼씨구 좋다 벌라 뛰는 이리저리 벌 꽃을 찾아서 날아든다. 선생님, 네. 저 이거 저기 하나만 좀 여쭙고 네. 전화 연결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청산 속상한 일도 하도 하도 많으니 여기 음정 있잖아요. 네. 하도 많으니 밑에. 에다다라라라라라 여기. 속상한 일도 속상한 일도 하도 많으니 여기 가 좋아 여기 많잖아 속상한 일도 하도 많으니 놀기도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야 살아가세 그죠 가보실까요 이게 은지행반의 옷구슬이야. 아이 또 왜 반말이야? 아니 모르 나도 감동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네. 아 진짜 좋네요, 근데.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느리게 들려주실 때 네. 훨씬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네, 이렇게 느리게 불러드릴 부분들은 바로 원하시면 네. 제가 이런 식으로. 아, 네. 선생님 진짜 선수. 아 그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듣다가 네. 이렇게 느리게 배우고 싶은 분이 있으면 샵 0301로 얘기해 주세요. 아 지금 근데 선생님. 네. 원 포인트 레슨 여기 슬슬 이제 슬슬 대박 조심이 나요. 지금 연락이 왔대요. 아 정말요? 지금 진짜 중요한 건 청취자 여러분들 만나보는 게 중요하니까 한번 받아볼게요. 네. 자 연결 됐죠? 네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네네. 자 스님과 저 통화해 주시고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아 저는요. 네. 네 여기는 부천 송내동. 장수희라고 합니다. 장수희 선생님. 장수희 아, 선생님. 네. 부천 송내동이면 같은 주민이시네요. 어머, 주민이시네요. 저도 주민이고. 네. 아 장수희님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 주민이 두 분이나 계시네요. 네. 여기 우리 이상화 씨랑 최수정 네. 명인도 부천이세요. 예, 부천이 좋은 곳이에요. 부천으로 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 네네네. 아 일단 반갑고요. 이게 지금 네, 뭔가요? 그냥 이렇게. 소소한 인사. 아 인사. 그럼요. 좋아요. 네. 자. 한번 장수희님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1절. 근데, 네. 오늘 노래를 오늘 채평가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냥 안 듣고 네. 전화하셨나 봐요. 네. 네 오늘은 태평 성대를 노래하는 날이에요. 네. 태평가. 아, 예. 제가 사실은 여기가 지금
행정센터거든요. 네. 행정센터 여기 지금 경기민요 수업 시간이었었는데 지금 라디오를 제가 갖고 왔어요 하나. 근데 그 라디오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사이클이 안 나와요. 아, 네네네. 아, 네. 뭐 괜찮습니다. 자, 태평가 네, 아시죠? 지금 가능하시겠어요? 네네. 네, 짜증을 내부터 편안하게 시작할게요. 하나, 둘, 에이. 망경창사 푸른 눈에 쌍도 딴데 약에서 거라 실고간님은 어디 두고 너만 외로이 오라가라 이나노 좋다 벌라 비는 이리저리 벌벌 꽃을 찾아서 날아든다. 네. 아우, 잘하셨어요. 장수인님 노래가 어쩌면 이렇게 시조 같죠? 아, 이거 어떻게 보면 지금 너무 잘하셨어요. 음정 박다도 정확하시고 쭉쭉 펴서 네, 일단은, 노래가 소리가. 잔잔해요. 그죠? 아. 네, 정말 망경창파 가사를 그대로 지금 운율에 얹으신 아. 것 같아요. 그 망경창파의 잔잔하고 그 넓은 그런 의미들. 지금 가사를 좀 우리가 오늘 배우는 가사로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괜찮으시겠어요? 아, 그거예요? 네, 1절, 아, 2절 가사 어떨까요? 꽃을 찾는 벌라비 아세요? 네네네. 네, 그걸로 한번 다시 한번 네. 들어볼게요. 네, 네. 아,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저희 자꾸 듣고 싶어요. 다시 한번 시작. 네. 꽃을 찾는 벌라비는 향기를 쫓아 날아들고 황금 같은 꽃꼬리는 어들 사이로 왕래한다. 지나도 꽃을 찾아서 날아든다. 와, 네, 좋습니다. 네, 지금 너무 잘하셨고요. 아주 노래가 품위가 있으세요. 맞아, 맞아. 그러네요. 아유, 부족합니다. 절대 예, 그 달려가지 않으세요. 아니, 생방송 중인데 긴장 안 되세요? 괜찮으세요? 네. 긴장 안 생방송 하셨어요. 중인데 긴장 네, 안 하셨어요? 떨렸어요. 아유, 너무 그런 거 모르겠고 잘하셨고요. 그러니까요. 자, 한 가지 지금 어쨌든 굉장히 흥을 노래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네네네. 지금보다 템포를 조금만 당겨주시면 거뜬거뜬하게 가면 예, 분위기가 좀 더 살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니나노에서 니나노 한번 가보시겠어요? 시작! 니나노 네, 거기요. 네, 딱 지금 레이더에 걸려. 니나노 여기. 네네네. 좋아, 네. 좋아. 좋아요, 그럼, 좋아. 그런 부분들이 약간 뭐랄까요? 대중가요 느낌이 나서 거기가 니나노 밑을 파서 니나노 니나노 이렇게 시작. 니나노 그다음 닐리리아 닐리리아 니나노 자 닐리리아 닐리리아 니나노 끝에 가서 치셔야 돼요. 빨리 치셨죠? 그죠? 시작. 닐리리아 닐리리아 니나노 얼싸 좋아 얼씨구 좋다. 자 네. 지금 예 그 소절 수에 있는 가사 지금 충분히 소화가 되시고요. 지금 니나노에서 여기가 좀 어렵죠, 그죠? 자 니나노 닐리리아 닐리리아 니나노 여기까지 가볼게요. 시작. 닐리리아 닐리리아
니나 노 얼싸 좋아 얼싸 좋아 얼씨구 좋다 얼씨구 좋다 벌라 피는 이리저리 펄펄 벌라 피는 이리저리 벌벌 꽃을 찾아서 날아든다 꽃을 찾아서 날아든다 네 좋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 곡조를 배우실 때 그 가졌던 템포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것이 익숙해 있으셔서 맞아요. 제가 아무리 좀 당겨보려고 해도 네. 예, 템포가 지금 안 당겨지는데 네. 네, 장수희님 조금 더 흥겹게 네네네. 가볍게 조금만 당겨서 템포를 가시면 네. 아니 원하는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됩니까?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민요를 부를 때 보편적인 템포가 사실은 있어요. 아, 예. 네, 그 템포를 맞춰서 부르면 그 노래가 훨씬 더 뭐랄까요 분위기나 맛이 살아요. 좀 더 네. 흥겹게. 네. 좀 더 흥겹게. 네. 예. 이 곡은 지금 장수희님께서 부르시는 그 템포보다 약간만 가볍게 가면 네 훨씬 네.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네. 잘 들었습니다. 장수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장수희님. 네. 어떻게 우리 최수정 선생님의 소리 이제 받아 보셨는데 도움이 되셨어요? 아 그럼요. 네, 됐습니다. 그럼요. 그래요. 네, 어디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시고요. 아니 아까 들은 거 잘 제가 기억해서 잘 공부하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연결 감사하고요. 네네. 꽹과리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시간 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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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시간 되세요? 아, 빠른 템포를 원하시는구나. 주문 받았어요. 굉장히 차분하세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 거예요. 정말 네. 노래의 템포도 본인의 성격.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본인의 성격이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얹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이분 네. 굉장히 차분하신 분이 맞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저기 카카오톡으로 네. 바위산 아이디를 사용하시는 분께서 네. 연락 저기 해보고 싶은데 매끄럽게 안 되는 데가 있어서 네.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연결이 되면 하고 네. 또 뭐 연락이 부득이하게 닿지 않으면은 뭐 아쉽지만 어쨌든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 자 연결 시도하기 전까지 일단 저희 지금 연결됐대요. 정말요? 그래요. 바이사님. 네, 자 받아보겠습니다. 바이사님.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자 스님. 자 우리 저기 최주영 선생님과 인사 나눠주시고 궁금한 거 여쭤봐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바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전에 그 바토의 상사디아 그 생방송 전에 한 적 있었죠? 네. 네. 예, 거기서 나오고 뭐 맨발로 이렇게. 아, 네. 아, 제가 맞아요. 맨발로 노래했던 공연장에 오셨었어요. 네. 아, 예, 예. 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아, 진짜 지금 노래를 지금 불러 주시면 좋겠어요. 네. 여보세요. 바이사님. 예, 예. 제가 이거 가사를 봐도 될까요? 네, 네. 가사 보시고요. 가사 있으세요? 바이사님, 여보세요? 가사 있는데요. 네네. 잠깐만요. 가사 보고 갈게요. 선생님, 저희가 한 5분밖에 안 남아서. 네. 네. 자, 아, 그러세요? 예, 궁금한 네. 거 딱 물어보고.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요. 네네네. 아까 그 카톡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네. 속상한 일도 하도 많으니. 네. 아, 속상한 일. 요 부분, 뭐, 제가 이거 전문적으로 배운 적은 없어가지고. 네네. 잘 부르지 못하는데. 네네. 특히 그 부분을 잘 못하겠다. 아, 네. 아. 아주 좋아요. 이런 식의, 예, 좋아요, 어떤 질이 좀 너무 좋습니다. 네. 한번 일단 불러보세요. 네. 시작. 속상한. 아, 네네. 처음부터. 속상한 그 부분. 시작. 속상한 일도 하도 마. 자, 여기가 보세요. 어려운 거예요. 네. 어려워. 속상하니 속상한 하나하나예요. 속상한 일도 시작. 속상한 일도 하도 많으니 시작. 하도 많으니 하도 마 하도 많으니 시작. 하도 많으니 아니야 저 되고 있어. 이분 훌륭하신 분 맞아요. 다시요. 속상한 일도 시작.
속상한 일도 하도 많으니 하도 많으니 놀기도 하면서 놀기도 하면서 살아가세 살아가세 음정은 있으시네요. 네, 음감 있으셔. 저기 우리 음악 사랑하시는 분 맞고요. 지금 정확하게 지금 제가 가는 길로 지금 같이 가고 계세요. 따박따박. 네, 바리사님. 예예. 예. 네, 지금 너무 잘하고 계세요. 감사해요. 아이고, 제가 고맙습니다. 이거 노래 노래 배운 거는 사실 처음입니다. 해금은 좀 배운 적이 있는데. 아, 그러시군요. 악기를 네. 먼저 하셨어요. 네, 네. 해금도로 선율 악기이기 때문에 예, 지금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을 잘 지금 듣고 계세요. 예, 바이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예, 바이사님한테 예 선물 드려야죠. 선물 드려야죠. 스님, 뭐 스님이 주세요. 뭐 드릴까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크게 담아 네. 단소 드리겠습니다. 진짜 호통하시다. 네, 바이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고맙습니다. 예, 네. 우리 또 만나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따라올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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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감이 있으시네요. 예, 음감이 있으신 거예요. 네. 정확하게 짚어가시잖아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네. 이럴 때. 자,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는 거니까 요거 다시 듣기 가능하거든요. 다시 보기도 가능하고. 네. 자, 바이사님뿐만 아니라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네. 복습 꾸준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요. 자, 우리 여기서 불러보고요. 네. 네 복습 항상 중요합니다. 아. 우리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 다시 보기 하셔서 반복적으로 들으시고 네. 본인이 소리 내시고 네 그래주시면 아주 실력이 향상될 거예요.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한 가사. 네. 자, 첫 번째 가사 짜증을. 네. 네. 시간이 그렇게 네. 넉넉히 남아있지 않아서 네. 끝까지 못 갈 수도 있겠네요. 저희는 네. 언제나 달려갈 수 네. 있습니다. 네. 자. 자, 한 4분 정도 남았는데 해볼게요.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청취자 여러분도 같이 해주세요. 성화를 마치어 무엇하나 같이 불러요. 속상한 일도 하도 많으니 놀기도 하면서 살아가세 니나노 니나노 찾아서 날아든 꽃을 찾는 꽃을 찾는 벌나비를 향기를 쫓아 날아들고 황금 같은 꾀꼬리는 버들 사이로 왕래한다 니나노 니나노 찾아서 날아든다 주나 주나 추동사 시절에 소년 행락이 몇 번인가 술 취하여 흥이 나니 태평가나 불러보세 니나노 니나노 찾아서 날아든다 추나추동 추나추동 이거 세 개 했어요 이거 했어 아 했어 추나추동 했고 아 청사초롱 그 다음 마지막 가사가 개나리 개나리 아, 개나리, 개나리 네. 진다 시작 개나리 진다라만 말해도 메란 국중 나는 못하느니 빠르게
사군자 열기는 휘머리로 가자 휘머리로 휘머리로 가자 이보다 큰 시간 맞춰야 돼서 빨리 가요 갑니다 니나노 니나노 휘머리 휘머리 닐리니야 닐리니야 니나노 얼싸 좋아 얼씨구 좋다 벌라 피는 일이 저리 골골 꽃을 찾아서 리타르단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거 하고 마무리할게요 사우사사님께서 무릎관절 고장나서 걷기가 불편하여 짜증나지만 이 노래를 좋다며 따라하시던 할머니가 어머. 내리셨습니다 어머 건강하시고요 자 우리 이제 5초 남았네 맞춰야 돼요 아, 네. 선생님 우리 마무리할게요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좋은 하루 마무리하세요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봬요 내일 봬요.